You're so tight! You got it! Hey, ready! Everybody! One, two, three, four!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날 건데요, 1년에 반드시 한번 DJ 페스티벌에 가는 개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날이죠.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네온 블랙이라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일단 좀 씻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자, 일단은 지금은 아침이기 때문에 제가 세안제를 따로 안 쓰고 머리만 감았는데요, 제 피부 비법이 노세안이라고 했잖아요. 아침에는 뽀득거리는 비누 거품 폼 세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메이크업을 조금 제대로 하는 날에는 어느 정도 밤에 올라온 유분기나 그런 먼지들을 닦아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다들 아시죠? 저의 기초는 뭐라고요? 피지오겔의 신상 하이퍼 알러제닉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미셀라 클렌징 워터입니다. 이것이 또 전세계 최초로 제 채널을 통해 단독으로 판매하게 되었죠. 일단은 클렌징 워터가 뭐냐면, 유럽은 한국처럼 이렇게 아리수 같은 이렇게 물이 좋은 나라가 아니래요. 그래서 피부 세안을 물 대신에 하는 토너의 개념으로 개발이 됐대요. 유럽식 스킨케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스킨케어의 단계이기 때문에 닦아낼 필요가 없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에요. 어쨌든 클렌징 워터이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일부 들어있는데요, 보통의 클렌징 워터는 그래서 좀 민감하거나 조금 껄끄러우신 분들은 2차 물세안을 권하고 있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자극의 순한 성분들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성분의 이름은 다이소듐 코코아 포타이아 세테이드 베지네 글루코사이드 라는 성분이죠. 피지오겔 믿고 쓰는 피지오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침 세안 저처럼 귀찮고 안 하시는 분들 딱이에요. 벌써 지금 목에 있는 때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일반 물로 이렇게 막 닦고 갔을 때 TV 앞에서 잠깐 정신 놓고 5분 있으면 얼굴이 막 땡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닦고 엊그제 정신 놓고 TV 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제 기준에는 그걸로 통과였어요. 보습 면에 있어서. 피지오겔의 첫 클렌징 워터인 만큼 굉장히 까다롭게 순한 성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스? 맞아? 하스, 이거 봐. 메이크업 세정력은 제가 이따가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메이크업 지우면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아침 세안을 대신하고 한번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말리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말릴 때 일단 저도 머리가 이 상태예요. 지금 약간 프레데터 같은 느낌인데, 일단 첫 번째 이거 유명하잖아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트리트먼트고 굉장히 고용량 제품인데, 최근에 쓴 그 어떤 트리트먼트보다 훨씬 더 아무것도 없이 머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송이가 추천해준 헤어 플러스 벨벳 프로틴 본드. 이걸 쓰고 나서 저는 모로칸 오일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서. 데일리 아이템. 저는 여행을 갈 때도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은 꼭 가져가야 머릿결이 유지가 됩니다. 진짜 이거 빨리 써야 돼. 머리에도 그냥 발라, 그냥. 마른 상태도 괜찮고 안 마른 상태도 괜찮고. 이 정도 말려주고 빗어요. 이게 왜 나 머릿결을 그냥 좋게 만들어주는 빗이야, 이게.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굴곡 때문에 그런가? 탱글엔젤.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뿅! 자, 이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향이 매우 좋은 요 비타민 페이스 베이스를 얼굴 전체에 얇게 한 번 더 발라줄 거예요. 롱래스팅 메이크업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그 메이크업을 잘 밀착시킬 수 있는 모이스처라이저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하늘님의 추천으로 인터넷 구매한 클라뷰의 여배우 크림이었나? 시코르 순위에서 꽤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저도 요즘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컬러에 대한 톤업 효과보다는 제형이 피부를 촉촉하게 잡아줘서 정말 베이스 역할을 잘 해줘서 좋았어요. 이걸 얇게 올려줄게요. 아주 톡톡톡 찹찹찹 여러 번 두들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베네피트 프라이머를 율무할 크기만큼 짜서 코 주변과 눈 주변 등 크리즈 현상과 모공끼임이 잦은 곳에 부분적으로 올려줄게요. 다음은 새로 산 샤넬의 컬러 코렉터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샤넬 컨실러 워낙 잘 써가지고 얼마 전 면세점에서 기대도 안 하고 구매했는데 발색이 나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컬러 코렉터는 제형도 중요하지만 컬러 발색이 흰기 없이 정말 제대로 쨍하게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먼저 다크서클 부분에는 오렌지색을 톡톡 올려서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요새 올라온 트러블을 가리기 위해 초록색을 볼 쪽에 발라 손으로 톡톡톡 두드려 밀착시켜줄게요. 이제 컬러 코렉팅 한 부분 위를 컨실러로 얇게 덮어줄 차례예요. 퍼플을 사용해 얇게 펴발라주세요. 요즘 엄청 빠져있는데 도무지 본품 사러 갈 시간이 없는 헉슬리 커버 쿠션입니다. 사실 좀 비싸서 살까 말까 하다가 샘플만 받았는데요. 세상에, 딱 내 스타일. 냄새는 무려 라일락향. 쩔었죠? 저는 브러쉬로 내용물을 덜어서 얼굴 전체에 얇게 올려주고 퍼프로 두들겨 볼 거예요. 되게 두껍게 발린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덜었어서 그런지 두꺼운 느낌은 못 받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반짝이면서 녹는 게 정말 매력 있는 파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컨실러 사용해 볼 거예요. 전 샘플 쓰느라고 부족한 커버력 부분을 얘로 더해 볼 건데요. 근데 본품이 있으면 필요 없겠다. 이 컨실러는 노란기가 꽤 화사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노란데 화사한 컨실러 찾는 분들에게 딱일 건데요. 패키지가 좀 답답해요. 이 팁으로는 바르기 좀 힘들어서 항상 덜어서 쓰는 편이죠. 얘도 좋아요. 진짜 두 개 다 존좋. 자, 이제 파우더 세팅을 하면 되겠네요. 컴팩트 타입의 세번 파우더를 크고 통통한 브러쉬에 부드럽게 묻혀서 얼굴 전체에 펴발라주세요. 파운데이션과 컨실러의 지속력을 올릴 수 있지요. 쉐딩을 해줄게요. 얼마 전 인스타 광고를 보고 구매한 제품? 크크크. 양이 워낙에 많아서 30,000원대가 좀 아깝지 않게 느껴졌던 제품인데요. 회끼, 노란끼, 브라운끼. 3색이 나쁘지 않았던 독특한 패키지의 제품입니다. 얼굴 바깥쪽에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콧대는 빡세게 쉐딩해볼게요. 오늘은 선명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이죠. 다음은 요 나스 팔렛의 베이지 음영 섀도우를 플러피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바깥쪽의 그림자를 잡아볼 거예요. 눈썹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가는 부분을 잡아주고 플러피 브러쉬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주세요. 다음은 굵은 고추장 투톤 펄을 사용해볼 건데요. 눈두덩이 가운데를 비워놓고 앞쪽과 뒤쪽 부분을 위주로 올려줄 거예요.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친구가 올 거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언더는 손가락을 사용해 중앙 부분에 톡톡톡 올려주세요. 강한 발색을 낼 수가 있어요. 다음은 비교적 최근 구매한 투페의 신상 팔렛입니다. 사실 이 색깔 하나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굵고 반짝이는 느낌의 글리터인데요. 그래서 눈밑 가루날림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제품이에요. 하지만 그 굵기 때문에 따라갈 제품이 없지요. 요 글리터를 바르고 픽서를 얼굴 전체에 한번 뿌려서 살짝 글리터를 고정해주면 좋겠네요.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다음은 코퍼 브라운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 눈 꼬리 쪽에 발라줄 거예요. 언더의 바깥쪽과 눈 꼬리 쪽을 어둡게 잡아주고 플러피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주세요. 자, 이제 뷰러를 해줄게요. 속눈썹을 붙일 거기 때문에 적당히 방향만 위쪽을 바라보도록 컬링해주세요. 이제 아이라인 그릴게요. 속눈썹 사이사이와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볼 건데요.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들고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 채워주세요. 리피래쉬 한국 론칭한 거 아시죠? 듬성듬성하지만 아주 길이가 긴 제품을 선택해봤어요. 래쉬 라인의 위쪽에 풀을 발라주고 통째로 내 속눈썹 위쪽에 붙여줄 건데요. 오늘은 아시다시피 파티 메이크업입니다. 파티 페스티벌. 화려하게 할 거예요. 좋네. 눈 밑에 떨어진 펄은 세번 파우더를 묻힌 브러쉬로 쉽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같이 한번 잡고 컬링해줄 건데요. 아까는 살짝만 했지만 이번엔 진짜 옆에서 봤을 때 티가 하나도 안 나고 하나가 되도록 각도를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요.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몇 가닥 뭉친 뭔가 청키하고 강력한 래쉬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중앙 부분을 위주로 볼륨을 주면서 몇 가닥 뭉쳐보았어요. 와우, 오랜만에 이런 화려한 속눈썹 붙여보는걸요? 자, 이제 눈꼬리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속눈썹이 워낙 길다 보니 눈꼬리도 평소보다 훨씬 더 길게 그리면 좋겠어요. 눈이 정말 커 보이겠죠? 속눈썹이 위로 올라간 만큼 눈꼬리도 길게 빼주세요. 자, 이제 언더래쉬를 만들어볼게요. 불에 달군 면봉 스틱으로 언더래쉬가 아래쪽을 보도록 방향을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존좋 아리따움 리얼래쉬 픽서를 사용해 언더래쉬 컬링을 고정해주고 볼륨감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진하기를 더해줄 거예요. 아리따운 픽서가 약간 회색빛이라서 엄청 강한 느낌은 못 주기 때문에 기가블랙 마스카라를 한 번 더 덮어서 정말 진하고 두꺼운 래쉬로 만들어주세요. 중간중간 면봉 고데기로 부족한 컬링 더해주시고요. 와우, 정말 비포 애프터 비교하면 속눈썹을 새로 심은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졌네요.
생각해보니 눈썹을 이제서야 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에 맞추어서 날렵하고 강한 느낌의 눈썹 그려볼 거예요. 눈썹 앞머리도 몇 가닥 정리해주면 완벽하겠네요. 자, 이제 브로우 마스카라 해줄게요. 제 머리가 많이 밝게 탈색이 됐기 때문에 눈썹에 밝은 컬러의 브로우 마스카라를 발라서 자연스러운 회갈색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될 블루 라인을 그려볼 건데요. 저는 예전에 직구로 구매한 페인트 글로우의 네온 블루 라이너를 브러쉬에 덜어서 눈꼬리 부분에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봉으로 아웃라인을 정리해주고 어반의 신상 헤비메탈 글리터 젤을 올려줄 건데요. 정말 반짝이 풀같이 두꺼운 글리터라서 이럴 때 딱인 것 같아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 톡톡톡 올려줘서 아까 눈두덩이 중앙에 바른 레드 글리터랑 연결을 해볼 거예요. 레드와 블루 글리터들이 연결되면서 독특한 느낌이 아주 예쁘네요. 자, 이제 컨실러를 작은 납작 브러쉬에 묻혀서 눈꼬리 엣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볼과 입술라인 등 잔잔한 잡티에도 한 번 더 올려서 커버해줄게요. 자, 이제 립만 남았네요. 립은 주황색 계열보다는 핑크색 쪽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인간 벚꽃이 될 수 있는 컬러를 입술 안쪽에만 톡톡톡 올려서 착색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비 브라운의 존좋 엑스트라 립 틴트 베어 핑크 색상의 립밤을 입술 전체에 촉촉하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에어리벨벳 제품을 덮어주면 탐스러운 핑크색 완성! 자, 마지막은 페스티벌에서 화려하게 빛날 초강력 빔 하이라이터를 발라줄 건데요. 우프라가 한국에 론칭한 지 꽤 됐습니다. 하이라이터 맛집이고요. 굉장히 강력한 도자기 반사광 같은 발색을 내기 때문에 꼭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얼굴 전체에 돌출된 부분을 위주로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뭐 술 먹을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뽀송하게 블러셔를 칠해주고 싶었어요. 베네피트의 자연스러운 블러셔 단델리온을 얼굴 안쪽 치크에 올려 발그레하게 만들어줄게요. 하이라이터랑도 잘 섞어서 부드럽게 연결시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되었는데요. 화려한 펄땡이의 드레스 코드에 맞춘 블루 네온 눈꼬리가 아주 매력적인 메이크업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자, 그러면 제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가 되었네요. 친구들을 불러볼까요? 띵동! 하이. 안녕, 송혜민. 아, 박서연 씨! 아, 뭐야? 왜 카메라가 맞이해? 모자이크 해줄게. 아, 예쁘다. 저는 지금 송혜민 속눈썹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 우와! 어때? 아, 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처음 봐. 네, 그렇게 해서 마스카라 하면 더 나처럼 이렇게, 난 좀 많이 긴 거 붙였거든. 아, 자연스러운 진짜? 거. 아, 이렇게 그림 그릴 줄 알았어요. 나도 이렇게 찍을 거야. 님이? 자, 이건 반짝이 붙여. 노랑 주황 이런 거 찍어야 돼. 너 삼각대냐? 아이고 봐,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와! 이게 다 야, 그거야. 이거 UV. 형광 있네, 형광. 이런 느낌 어때? 오! 괜찮? 나쁘지 않은데? Not bad. Not bad. 우리 오늘 컨셉이 네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 이제 또 네온 테스트를 위해서 클렌징 워터를 가져왔습니다. 우와! 우와! 어, 나의 선물. 어, 내 피지 호겔에서도 클렌징. 그래! 이게 전 세계 최초로 처음 봐. 어, 한정 수량 초특가 루키도 관심 많아요. 아, 진짜? 어. 자, 이거 혜민이 거? Thank you! 그래서 이제 우리 개복치로 유명한 소연이에게 맞는 아주 민감한 온몸이 민감한 소연이에게 잘 맞는 그러네 안자극 테스트, 피부 저자극 테스트 모두 완료. 야, 너는 무슨 색 할래? 초록색? 초록색 이제 젤로 나올 때 그래? 난 걔네부터 박수에 난 박소연이었어요. 기다려봐. 어때? 오! 쌍꺼풀이 딱 거기서 끝나는 거 같아. 어, 근데 괜찮다. 예쁘다. 어. 자, 이제 이거를 지우는 걸 찍을 거예요. 클렌징 워터를 평소에 쓰시나요? 쓰는데 그런 날 있잖아. 집에 늦게 들어간 날. 약간, 귀찮아서? 어, 귀찮은 날. 오, 잘 조지네. 잘 조집니다. 오, 잘 조져요. 아니, 물어왔어. 제가 이거 봐, 보여줘. 물어왔어요, 하스. 하스? 언니죠, 언니. 아유. 이리 와, 이리. 하스야, 붙여줄까, 우리 하스도? 하스 붙여주세요. 아, 그래, 이해해줘, 이해. 너무 앞머리 막 떴어. 우리 30살인데 뭐 하는 거냐. 야, 이거지. 가자.
시장. 옷좀 골라줘. 아, 이 옷 입은 거 아니야? 저 벌써? 입었잖아. 너는 머리 뭐야? 우리 비트. 뭐야? 나 귀걸이 봐. 아, 머리 뭐야? 귀걸이 봐. 이거 이것만 입거나. 아,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나 진짜 이런 옷들 요즘 몇 개를 샀어. 이것도 이거야. 근데 이거만 입기엔 춥지 않을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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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근데 반바지 입을까 생각 중이야. 요 세골 라인은 좀 드러내고 싶어. 이거를 차라리 바지를 갈아입고 이걸 입을까? 2000 years later. 자, 일단 콜끼리 열차를 타야 되는데요. 콜끼리 표 사야 돼?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네 명이요. 수민아, 이거 들어. 나 떡볶이. 치킨도 사주세요. 멀쩡해요. 전 멀쩡하다고요. 이거 줘라, 젓가락. 자, 이거 없죠? 나 코알라. 아, 다 소멸했어. 자, 이제 원래 11시가 끝인데 이렇게 월드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메이크업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저는 이제 집에 왔는데요. 이제 메이크업을 지워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취한 상태라서 술을 좀 깨야겠습니다. 술은 아시다시피 파워에이드로 깨야 돼요. 이걸 많이 먹고 토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 먹고 또 토를 하고 먹고 또 하고. 오늘은 지속력이 킹왕짱 센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화장솜이 3장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잔뜩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지웁니다. 아, 시원해. 짜잔, 엄청 다 닦이네요. 아이 메이크업도 짜잔. 어느 정도 클렌징 워터치고 라이너가 닦이긴 닦이는데 사실 마스카라 오늘 너무 워터프루프로 했기 때문에 저는 유분기가 조금 있는 포인트 리무버를 조금 넣어서 눈만. 그리고 피부 화장은 두껍게 하긴 했지만 클렌징 워터로 다 닦일 것 같아요. 엊그제 테스트 해봤는데 이제 거의 휴지가 흰색이 될 정도로 실제로 파운데이션을 다 닦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피지오겔 DMT 클렌징 워터의 론칭 소식과 함께한 겟레디인미 여기까지였고요.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를 확인해주시고요. 저는 너무 졸려서 자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